전직 대남 레벨이 전직 대남 200렙인데 신용등급이 42렙이네 그냥 초기화까지 버리셨어. 일단 6위전 뚫리니까 난 신용등급 관심없어. 신경 안씁니다. 그냥 난 내갈 길 간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앙선 침범한 다음에 맞은편 차량하고 정면충돌 하시는거죠. 전장자액 39,300만 신용등급 42 200렙 전직 대남 들어갑니다. 갑니다! 테마쉬야. 근데 심각하게 신경 안쓰셨는데? 이거 전투캐방 닦게도 이렇게 안되잖아. 60렙 될텐데 요즘에. 자 캐릭 한번 견적 한번. 아! 이거 뭐야? 아 소름 돋네 캐릭터. 오 예스. 오 예스 예스 요. 꼬부기 육지 거북. 이 자리에 메인 딜러 활용차. 이 친구 뭐하는 친구야? 알 수 없어. 이 친구 뭐하는 친구인지. 너는 또 뭐하는 친구네. 너도 알 수 없어. 우리 모두 다 같이 알 수 없어. 내공에다가 이게 상당히 뭐 현무 넣자고요. 이 전투력 조합인가? 전투력 조합이라기에는 이거 돌수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 육지 거북이 몸빵이 되나? 육지 거북이 몸빵이 돼? 꼬북이라고? 포켓몬스터라고? 거북왕? 전직했다고? 잠깐만요. 얘 몸빵이 돼요? 동무술 오지네. 잠깐만요. 자, 타임. 이거 대남이 이거 수호물로 지금 몸빵하는 거구나. 타임. 오케이. 아 올지 찍으셨네 또. 뭐야 이 뭐하는 검이야 이거는? 현무문양 한빈검? 현무문양 한빈검? 한빈검이 주술한 거 처음 봤는데? 뭐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아이템들에 토시 살림 별무선 10개로 1096번 자격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1100명 뚫겠다. 뭐야 이거. 아무튼간에 지금 견적 한번 내봤는데 일단 성형 자체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분들 왔구는 너무 오져서 그냥 계속 유지하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북 성애자라고? 아무튼간에 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뭐 이거 한번 봐야지. 뭔데? 주작가보? 만화 천? 손빠르기 페이커? 내공에다가 내공 기태셋. 얘 근데 뭐지 얘가? 얘가 육지거북인데 얘가 그냥 바다거북인가요? 바다거북 맞지? 아무튼 요렇게 있는데 음양사 190렙짜리 정체를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사냥하시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이 한빈검은 지금 어떤 용도로 또 쓰시려고 이렇게 놔두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다거북 맞지? 맞아. 자 질문 한번 읽어보죠. 아 이 캐릭 근데 잘 들어왔다. 이런 캐릭이 있어? 실존해? 이거 한빈 권율급인데 저번에 봤던 장난 아닌데. 자 제가 장사 및 반자사 2 캐릭. 아 이 캐릭이었구나. 아 이거였구나. 진짜 힘들게 12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120억을 벌었다고요 지금. 120억을 벌었다고. 어디 썼는데? 뭐야 이거 뭐 부캐릭에 다 묻어놓으셨어? 부캐릭에 뭐 진 아 저 뭐 기린 있는가? 아 창고에 기린 있구나. 아 이 자리가 원래 기린 자리. 2200원 뭐야? 마을을 못 갔는데 집을 못 가요 지금. 어디 어떻게 집 가야 되죠 이거? 저 잠깐 집 좀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아그라에 전장이 있었던가. 잠깐만. 아니 이거는 기린 있는 것 같아. 지국천왕 있든지 뭐 다문천왕 있든지. 신용도 보자고. 아 그렇지. 아 신용도가 또 42네. 어? 아니 돈 어디다 썼는데 그러면. 아 120억 버셨는데 어디다 썼는데. 풀백이야? 풀백 아닌데.
어? 돈 나간 데가 없는데 얘네 둘 해봐야 이거 20억 안 되잖아. 아, 돈 나간 데가 없는데? 잠깐만. 아, 기다려봐. 질문 마저 읽기 전에 일단은 사륜난 한번 써야지. 사륜난! 아, 답 안 나온다 이거네. 네, 좀 있으면 윤회한 개안하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뭐 돈 어디다 썼는지 진짜 모르겠다. 설마 뭐 도박했나? 강원랜드 갔다고? 아, 아, 거상으로 120억 버신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정리해서 강원랜드를 간 거야? 와, 어마어마한. 아, 어, 강원랜드 간 거야? 아니, 게임 돈 벌어가지고 강원랜드 가신 분 처음 보겠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걸 미천삼아 기린 맞추고 키울 계획이었는데, 근데 기린은 없는 거 같아. 힘든 거 보니까. 이번에 철희 이벤트 상자를 300개 정도 까서 거덜났어. 야! 야!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니, 이거 처리 상자에서 이거 먹은 거야 지금? 이거 드신 거예요? 주작가보? 타조 10자리? 이거 100종, 겁을 100종 먹고, 겁을 불게 하나씩 먹고, 120억? 이거 뭐 해왕투구 이거 나온 건가? 아, 뭐 도대체 120억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아니, 120억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알 수 뭐 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명도 너무하잖아. 이건 뭐야? 치우쳐나가 악령면. 이건 또 뭐야? 아, 나 이거 해도 너무하네 진짜. 아니, 캐평도 캐평 나름이지. 120억을 쏟았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형분 개수를 보라고? 아니, 한 개밖에 없는데 뭐가 있어야지. 힘천장 100개 먹었어? 힘천장 100개 먹은 거야? 주작가본 하나 먹고? 120억? 아니, 말이 안 돼. 이거는 극약 처방 가야 된다. 극약 처방 간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동해안 저기 경포대 쪽 가가지고 바닷물에 빠진 지 한 이틀 정도 지났어요. 이 환자를 살리려면 식구에다 지금 볼펜 꽂아가지고 그 응급법 있잖아, 그거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캐릭 주막 가서 기린이 없다면 캐삭을 하겠습니다. 안돼 이거는! 안돼, 못살아 나. 120억 눈에 밟혀서 이거 어떻게 가냐. 120억 눈에 밟혀가지고 이 캐릭 어떻게 키워 이거를. 어디 갔는데 120억이. 신등이 40이라고? 몰라 나는. 그 난 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외형 변환인가? 방구쇠 풀로 맞추신 건가 이거? 짜피야, 짜피야. 아, 뭐야 이 방구쇠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120억이니까 아닌데. 아니, 꿈꾸신 거 아니에요? 1억 2천 아니야? 1억 2천? 에, 상자 한 3개 까신 거 같은데. 그죠? 에이, 말이 안 돼. 이건 120억, 아무리 그래도 그 120억 갔는데 이게 이거밖에 안 됐다고? 에이. 뭐, 있는 게 없잖아. 뭐, 한번 질문은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본캐 200은 찍어놨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일단 개조활용차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 200전직 해야 되나요? 아, 일단은 무자본으로 120억을 버신 다음에 처리상자 강원랜드 가가지고 오지게 하룻밤만에 다 털리고 나서 격수도 개조활용차로 키우신다고? 200전직 해야 되나? 일반 당분간 본캐 온라인 하면 치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기 추천 및 사냥터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분 멘탈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다. 금강석 멘탈 금강석이야.
이 상황에서 이 어우 나 같으면 이 캐릭 조용히 보내줬어. 근데 아무튼간에 캐평 왔기 때문에 살리려는 아 이미 죽은 지 오래지만 살리려는 노력은 해봐야죠. 가족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개조 활용차를 키우신다고? 아,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금 거부를 1일짜리 일치월장이 65개에다가 다다익선 1일짜리 거래불가 17개, 일치월장 15일짜리 거래불가 13개, 자아도치 거래불가 46개에다가 사통팔달 지금 거래불가가 483개거든? 이거는 처리상자 125개다 와, 이거 진짜 볼 때, 야, 힘천장도 지금 100개가 넘네, 거래불가가. 이거는 여기 120억이 고스란히 지금 혼이 담겨 있어요. 딱 봐도 나온 것 같다, 이거 진짜. 이거 120분 맞네. 담겨 있다, 여기. 아니, 근데 이거를. 자, 인블님 제가 인블님께는 딱 특별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캐평을 포기하고요. 아 이건 못하겠어요. 내 멘탈이 날아가서. 아니 이거 여기 얘네들 눈가리가 무서워서 내 캐평을 못하겠네 이거. 일단 오늘 캐평 포기하고 다음에 한번 더 신청해주세요. 그때 내 좀 멘탈 회복되고 다음에 한번 더 갑시다. 다음주에 이거 캐리 그대로 나와도 캐평 외면 안할게. 다음주에 한번 더 갑시다. 아 이건 못하겠어 진짜. 어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 뭘로 사냥해야 되는데? 본 캐릭 사두 지팡이? 아니 개조 활용차로 사용해 이거 사냥해야지 이거 어떻게 키워 이거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이거 캐평하려면 진짜 1시간 필요하다. 이불님, 오늘은 제가 캐평을 좀 놓을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개인톡으로 캐평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한 시간 부족하다. 3박 4일 내내 캐평해야 돼. 금연캠프 보내고. 자 이분 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Thank you.